들어갔다고요? 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모양인데요. 문안 사건은 제변에 해결이 될까요? 예, 사모님. 분실된 CCTV 화면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복원 중입니다. 회사 백신 연구팀 핵심 요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 이거 어쩌자는 거냐고! 이게 어쩌자는 거냐고! 야, 공미야, 나 진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천연통이 한 세자 말이야. 아주 이참에 내가 아주 헌증금을 내줘야겠어. 왜? 또 썩은 게 들었어? 그래, 이거는 최소화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거는 한 10% 조깃조각이라고 해도 믿겠단 말이지.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줘? 내가 진짜 좋다. 어? 나보고 팔뚝이 미세다고 그랬지? 오냐, 오늘 나머지 한쪽 눈도 10% 칠해주마. 곡소리 나게 해줄 거야. 와 진짜 마침 잘 왔네. 판사장님 이것 보세요. 정말 이게 뭐예요? 아니 친구 하자고 그러더니 아니 무슨 이런 놈의 친구가 다 있어? 이런 썩은 채소 넙죽넙죽 주려고 친구 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친구야? 친구 취소.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저 천유통 보이콧 할 겁니다. 보이콧? 아니 근데 이 박스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니 홍윤실에 지금 배달될 채소는 지금 이거거든요. 박스에 이렇게 지금 적혀있잖아요. 뭘 가지고 그래? 너 이거 뒤진 거야? 이거 우리 쓰레기인데 왜 뒤집고 있어 이거? 응? 가위바위보? 응? 아하! 어머! 우리 악수할까요? 악수 친구된 기념으로 악수. 아, 반갑습니다. 저요? 제가 친구로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 아, 뭐해. 어깨 좀 주물래니까. 기운남 씨 패션쇼 출연시키려고 어제 로비하느라 라운딩 좀 돌았더니 온몸이 다 뻐근하네. 시원하게 좀 해줘봐. 네. 뭐해? 와이프 안마도 안 해줘봤어? 네, 우리 여보자께는 많이 해줘봤죠. 그럼 그렇게 해, 와이프한테 해주듯이. 그건 좀 심하지 않나? 패션쇼 안 서고 싶어? 그래요, 그럼. 그럼요, 누우세요, 사장님. 그래, 알았어. 저리가, 저리! 왜 때리고 그래요? 우리 오모 작가인데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진짜. 아, 억울한 맹신아, 좀 위로해줘. 아이, 참나, 이거. 위로는, 무슨 위로를 해야 되는 거야? 윤정아, 안 되네. 저, 윤정아한테 무릎 꿇고 기고 온 거? 내가 나이가 몇 개를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똥파리처럼 이렇게 손 싹싹 치고 남사지는 그런 아유 더럽고 구질구질한 데 이제 살아서 뭐 해지 저기 저 김씨 내가 저 위로 해줄 테니까 가서 저 화장 좀 고치고 와라. 얼굴이 좀비 같아. 나 토할 것 같아 아주 그냥. 뭐? 남자라고 꼴랑 하나 있는 놈 요따가로 못해 쳐먹어가지고 아이고 팍팍한 년진적이 나는 어디 가서 윤장 아니었나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밤에 곡소리까지 내고 못살겠다 이놈아.
이 벌써 간대니까. 눈탱이 자식아. 달나라 가서 똥도 싸고 오는 마당에 미용실 뭐 어때? 가만히 있으니 마. 아, 저, 오셨어요, 누님? 아, 오셨어요? 아, 아 예. 예. 우리 수찬이 머리 좀 부탁해요, 사라장. 네. 사라장, 봐. 해봐. 아, 저기. 그지 나중에 할게요. 예. 아이, 지금 배운 대로 해보라니까. 오빠, 바빠? 오빠? 오빠, 아우, 감정이 부족해, 감정이. 아이, 참. 아,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응, 알았지. 잘 보고 배워. 아, 오빠, 바빠? 어머. 뭐야? 이 아줌마 미쳤나? 뭐, 뭐? 아, 아, 아줌마라니? 이 자식, 이놈이. 야, 어떻게 된 거야, 아줌마, 이놈이. 진짜. 나 가수 오기야 왜 이래? 어? 이놈이라니. 야, 이 미친 여자야. 너 어쩌다가 욕질이야. 미친? 어, 저, 이제 너,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야, 나. 너 어따 대고. 너 잘 봐야 돼. 어? 아줌마. 어따 대고 아줌마야? 너 정말 손이 죄송해. 아, 나 진짜 열받네 정말. 철씨 좀 날려보세요. 아니, 너. 잘한다 잘해. 천천히 하고 와. 어? 알았어 이놈아. 아니. 내가 어따 대고 너 야 그럼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면 좋겠어? 아줌마 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뭐 아줌마? 야 나 가서 오기란 말이야. 그래 어떻게 됐어?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지난번 보안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론 복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 쉽진 않겠지. 하지만 하는 데까진 해봐야 한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이 문제 다시는 거론하지 않을 생각이다. 저 그이가 보안 지역의 CCTV 화면을 복원 중이야. 너 알고 있었어? 어젯밤 당직이었어요. 백신연구소 연구원들이 모인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화면을 살릴 수도 있는 거야? 강태윤 사장님 백신연구소가 국내 최고잖아요. 야, 윤정아 그거 이번엔 도망가기 어렵겠는데? 응? 딱 걸린 것 같다고. 강 사장이 어젯밤에 CCTV 복원하겠다고 한 거 말이야. 아직까지 하고 있는 눈치야. 막 사람들 돌아다니고 그런 게 첩보 좀 보는 것 같더라니까. 장화 그녀님 믿기는 해도 강 사장이 알게 되는 거는 끔찍하긴 하다. 아니 강 사장 눈은 얼마나 뒤집힐 거며 장화 그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우 좀. 야, 너 차라리 이참에 그 집 나와라. 어? 장화 그녀도 나가라 그러는데 하루라도 더 있을 게 뭐가 있어? 어? 잘 됐지? 강 사장이 알아내고 장화랑 한판 붙고 대형 쓰나미가 닥치기 전에 피하란 말이지. 어머문 어머만 남겨두라고. 장화를 보면 볼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어. 나 절대로 장